챕터 4인가요? 3월 인터넷 얘기가 있네요. 그 책에 자세하게 또뭐 많은 기술적인 그런 뭐 소개도 있고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. 여기 이제 보시면 3월 인터넷 인터넷 오브 띵스라는 거죠. 띵스라는 거는 저기 뭐 물건들이다, 사물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, 인터넷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또 인터넷이 있는데, 그 책의 이제 설명은 무형의 사물까지 포함하고 두 가지 이상의 사물들이 서로 연결되어 개별적으로는 제공하지 못했던 기능을 제공하는 것,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. 그래서 거기 예를 보시면 어떤 이제 뭐 침대와 이제 전등, 그렇죠? 실내등, 그게 연결이 돼 있다. 어떤 통신을 이제 한다 이런 얘기죠. 그 다음에 이제 침대에는 센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. 사람이 이제 일어나면 그것을 감지를 해가지고 어떤 통신 방식을 통해 가지고 실내등한테 이제 연락을 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실내등이 켜지나요? 꺼지나요? 켜져야겠죠? 뭐 하여튼 뭐 여기서는 이제 켜지든지 꺼지든지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이제 예가 있는데, 이제 책에 이제 보시면 뭐 하여튼 표 4의 1, 70페이지에 표 4의 1 해가지고서 이제 쭉, 인터넷으로 연결되어, 인터넷을 연결하는 기술, 이런 식으로도 쭉 많이 저기 있고, 그 다음에, 책에 이제 73페이지 정도 보시면,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은, 기술 용어가 아니다. 그렇죠? 어떤 특정한 기술을 갖다가 지칭하는 게 아니고, 어떤, 변화의 흐름, 시대 변화의 흐름, 파라다임의 변화다,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서로 이제 뭐, 여러 가지 기구들, 디바이스들이 이제 연결이 되고, 그 다음에 또 뭐죠, IoT를 넘어가지고, IoE라고 하죠. Everything. 그렇죠? 띵이 아니라 이제 Everything이죠. Everything은 사람, 그 다음에 또뭐 기계 장치, 디바이스, 그 다음에 뭐 데이터, 그 다음에 어떤 뭐 프로세스라고 하더라고요. 프로세스. 그렇죠? 어떤 일하는 어떤 그런 방식, 이런 것들이 다 서로 연결이 된다. 그게 만물이다. 만물. 그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인터넷으로 하여튼 연결이 된다. 이렇게 해서 이제 IoE라고 하고요. 제가 이제 뭐 IoT, IoE 그 자료를 좀 보니까 하나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. 그게 이제 어떤 센싱을 해가지고 기계 장치가 서로 이제 통신을 하는 건데, 그것이 반드시 인터넷에 연결이 돼야 되느냐. 근데 이제 제가 쭉 보니까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, 센싱을 해가지고 그런 이제 뭐 정보들을 다른 기계한테 보내는 거죠. 근데 왜 인터넷을 이제 굳이 언급을 하느냐. 그러면 인터넷이 어떤 많이 구축된 그런 인프라죠. 그러니까 여기저기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이용하려고 하는 거고, 그 다음에 또 이제 특별히 또 멀리 있는 그런 장치들한테 이제 연결을 한다든지, 아니면 어떤 명령을 받는다든지, 그럴 때는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죠. 그러니까 인터넷에 이제 뭐 연결해서 연락을 갖다가 이제 주고받는다. 그렇게 하는 거고요. 그뭐 엄밀한 의미에서는 반드시 꼭 인터넷으로
연결이 되어야 하느냐? 그건 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 71페이지에 그 그림 4의 3, 사물인터넷의 진화 해가지고서 이제 뭐 2004년에는 RFID, USN이라는 게 있어요. 그래가지고 뭐 이게 저 기술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이걸 그 자세히 뭐 그걸 뭐 명칭이라든지 그런 것을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또뭐 연습 문제를 보니까 또저 여기에 대해서 또 문제들이 있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뭐 어차피 그 교재의 어떤 그 내용을 갖다가 그냥 저 찾아서 거기다 저 끼워 넣는 거라 뭐 그렇게 저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이게 사실은 이제 실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구현이 되고 뭐 그다음에 그 특성이 뭐냐 그런 거는 저좀 어렵죠. 기술적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. 그래가지고 그 RFID를 보시면은 그저 라디오 프리퀀시 아이덴티피케이션 해가지고서 그 전자파죠. 라디오 프리퀀시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이제 그 파장이 있고 그 전자파의 길이 그다음에 어떤 주파수가 있을 건데 라디오 그 주파수를 사용한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. 그 정보가 이제 서로 그 무선을 통해 가지고서 꼭 접촉을 하지 않더라도 그 전달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이제 응용은 그뭐 도서관 같은데 그 태그라는 거 RFID에 이제 그 이제 태그라는 거는 TAG에서 이름표잖아요.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어떤 정보를 담은 칩을 갖다가 하나씩 넣어가지고 책 같은데 그 RFID 리더가 있죠. 리더 읽는 어떤 장치 그것을 갖다 이제 근처에 갖다 대면 거기에 정보가 저 읽혀진다든지 해가지고 이제 책을 갖다 관리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. 초기에는 어떤 그 하여튼 저 정보를 갖다가 비록 저 근거리지만 그 무선으로 전달받을 수 있어가지고 이런 이제 장치들을 사용한 겁니다. 그 다음에 뭐 USN이라는 게 있네. USN. 그래서 그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이다. 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서 그또 기술 어떤 저 방식이 있어요. 근데 이제 기술은 대개 보면 그저 제가 이제 생각한 건데, 그 연결하는 그런 그 구조, 그렇죠? 그뭐저 토폴로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, 이제 어떻게 이제 그런 장치나 기계들이 연결이 되느냐 그런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통신하는 그런 이제 특성이 있겠죠. 뭐저 프로토콜이라든지 어떤 그 약속이라든지 아니면은. 그런 저 하드웨어 그런 기반의 어떤 그 특성들이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 뭐 네트워크라든지 뭐 하여튼 이렇게 되면 그 통신하는 방식 그렇죠. 그다음에 또 그걸 갖다가 이제 어디에다 주로 쓰느냐, 어플리케이션 그렇죠. 그런 것들이 이제 따라 가지고서 쭉 사양 스페시피케이션을 이제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걸 따라서 또뭐 구현을 하고. 그 다음에 또 그걸 가지고 저 다른 사람한테 이제 어떤 푸시를 하는 거죠. 그렇죠? 어떤 뭐 저기 그 기술 표준 같은 것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어디 저 그런 거 하는 이제 또 그룹들이 있어가지고서 그런 걸 이제 다른 사람 많이 이제 사용하도록 권장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발전을 하는 겁니다. 그래가지고 여기 저 보시면은 뭐 USN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이제 M2M이라는 게 있죠. M2M.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기계가 마신이고 그다음에 마신이 서로 저뭐 어떤 저 통신을 한다. 그렇게 되는 겁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도 뭐 자세한 또 무슨 저기 사양이 있겠죠. 스페시피케이션이. 그렇게 해가지고서 또뭐 어떤 특정한 또
그런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더뭐 효과적이라든지, 그렇죠? 예전에는 좀뭐 느렸던 게 이제 뭐 이런 기술을 갖다가 사용하니까 또저 어떤 그 통신 인프라도 그런 것을 또 뒷받침해주고, 그렇죠? 이게 항상 이제 다른 분야의 어떤 발전이랑 이제 같이 맞물려서 이제 이게 저 진화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또뭐 기반 기술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서 더저 어떤 응용에 적합한 것을 만든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또 연결 방식 그런 것이 뭐 토폴로지 같은 게 이제 다를 수도 있고요.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서 또 M2M이라고 또 이제 하는 거고, 그 다음에 여기 저 IoT라고 하는 거, 그렇죠? 그것도 이제 뭐 인터넷에 이제 연결이 된다. 근데 그게 저 반드시 인터넷에 꼭 연결이 되어야만 하느냐? 그건 저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. 근데 이제 인터넷이 이제 많이 이제 주위에 있고, 그 다음에 또 멀리 있는 것들, 멀리 있는 장치와 이제 연결을 하려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편하고, 또 이제 그런 또 명령을 받는다든지 하여튼 뭐 어떤 그런 또 이제 그 응용의 방식이 있으니까 그또 인터넷에 또저 연결해서 이제 사용한다. 또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. 그런 의미에서 저 인터넷이라고 그런 것이 이제 들어간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게 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든 것을 그 연결한다. 그런 개념으로 이제 IoE라고 하는 거죠. Internet of Everything. Everything. 만물. 그렇죠? 어떤 사람. 그 다음에 뭐 저기 기계. 그 다음에 뭐 데이터. 그 다음에 프로세스. 어떤 뭐일 처리하는 방식. 그런 것들이 이제 모두 연결이 되는 거. 그런 식으로 또 이제. 뭐 하여튼 또 그런 IoE에서는 또 IoE 나름대로 어떤 그 응용하는 그런 방식이 있죠. 그런 걸또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IoE라고 또 붙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 73페이지에 보시면 그저 사물 인터넷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어떤 주요 기반 기술들을 통합적으로 구현해야 되는데, 그런 필요한 주요 세 가지 기술은 센싱 기술, 유무선 통신 및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, 서비스 인터페이스 기술이다.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뭐 센싱이라는 거는 어떤 저기 뭐 물리적 값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데이터를 갖다가 감지하는 거죠. 센서, 그렇죠? 그렇게 해서 이제 감지를 해가지고, 센스, 감지를 해가지고서, 뭐, 다른 기계라든지, 뭐, 하여튼 또 뭐, 사람도 되죠. 사람한테도 이제 뭐, 보낼 수 있는 거죠. 그게 이제 통신이라는 거고. 그 다음에, 그, 네트워크 인프라라는 거는, 그, 저, 기반이 되는 그런 저, 기술들이죠. 요즘 보면 뭐 5G라고 하지 않습니까? 5G인지 뭐 하여튼 5G인지 5G인지 해가지고 이제 그 주파수가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파장이 짧다 그러더라고요. 한뭐저 제가 알기로 얼핏 본 얘기로는 한뭐 1cm에서 뭐저뭐 하여튼 몇 cm 그렇게 저기 되는 거죠.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그런 거 이제 사회적으로 그렇죠. 고속 어떤 통신이 가능한 기술인데 그런 걸 많이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서 그런 설비를 갖다가 이제 도처에 그 설치를 하면 또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또 이용하려고 이용해가지고서 이제 통신을 한다든지 뭐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인터페이스 기술이라는 거는 이제 뭐 어떤 저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그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편리하게 그런 걸 갖다가 이제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한다든지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저 제공하는 거죠. 그게 이제 서비스 인터페이스 기술이죠. 뭐저 안드로이드 같은 거 이제 뭐 보시면은 그 구글에서 만든 그런 저 어떤 뭐 개발 환경 있지 않습니까?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뭐 그런 데 보면 또 저기 뭐저 자바 같은 걸 프로그램 언어를 같은 걸 사용해 가지고서 그런 저기
이런 디바이스를 뭐 연동할 수 있는 그런 저기 프로그램 그런 저뭐 환경도 물론 제공하고 그다음에 그런 저기 뭐 미들웨어 같은 거를 제공하는 거죠. 그런 저그저 뭡니까? 그저그 프로그램으로 이제 뭐 처리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쭉 제공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또 그거 저 공부해서 그런 걸 이제 사용해서 또 프로그램하고 그러면 또저 그런 저 확산이 되는 거죠, 한마디로. 그런 저 프로그램을 해서 이제 구현을 하면 이제 사람들이 뭐 저기 그걸 저기 이용해서 또 저기 어떤 또 형태의 또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. 그게 저 서비스 인터페이스 기술입니다. 여기 보시면은 이제 74페이지에 그 IoT 사물 인터넷을 어디에 사용하느냐. 여러 가지 뭐 응용 분야들이 있어요. 카, 애저 서비스. 애저 서비스라는 건 그냥 저, 이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이 갖다 붙이는 그런 저 구절이죠. 그렇죠? 그렇게 해가지고서 보면 뭐 자동차다. 그다음에 헬스케어다. 저 가정, 홈, 그다음에 공장, 그다음에 농장, 팜, 그다음에 뭐 생활 여러 가지 저 도구 같은 거, 그다음에 뭐 일상 어떤 저기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런 저기 뭐 간단한 그런 물건 같은 거에도 다저 어떤 센서가 있고 그다음에 통신이 가능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또저 어떤 우리가 저 생활에서 편리한 그렇지? 그런 것들을 갖다가 편리한 그런 저 사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. 그다음에 뭐 공공 그 안전, 그다음에 환경, 에너지 그런 데서 저 에너지 관리 같은 거 하는 거 그런 데서도 IoT가 사용될 수 있다 그렇게 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 보시면 웨어가 원래는 옷을 이제 입는다, 뭐 걸친다 그런 뜻이죠. 웨어. 그다음 웨어러블은 그 입을 수 있다, 그러니까 부착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. 그 사람의 여기 이제 책에 교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. 사람의 신체에 부착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다양한 형태의 차세대 전자기기 장치들을 지칭한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차세대라는 거는 이제 또 뭐, 그동안 못 봤던 어떤 그, 뭡니까. 그 기능이 있다. 이제 그런 얘기겠죠. 그 다음에 뭐 휴대성, 사용 편리성, 환경 적응성 측면에서 기존의 디바이스와 차별화되는 기능을 제공한다. 차별화되는 거니까 이제 뭐저못 보던 기능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 제가 뭐 우연히 본 거는 그저 애플이라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? 애플 거기에서 저그 시계를 하나 저 출시를 한거 같은데 최근에 뭐 애플 그, 저, 시계 이제 무슨 6인지, 그, 저, 스마트워치 6인지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저, 그, 출시를 해가지고, 그런데 이제, 뭐 자세한 저, 뭐 기능은 저, 뭐,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모르지만, 그 어떤 건강에 대한 이제 다양한, 그렇죠? 뭐 저, 맥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갖다, 쭉 기록을 해가지고서 그걸 또좀뭐 어떻게 어디에 이제 전달해서 뭐 분석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뭐그 통신 같은 거 그렇죠? 전화 뭐 기능 뭐 그런 것도 뭐 당연히 뭐 이제 그 시계 안에 뭐 있겠죠. 뭐 이렇게 이제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 스크래치의 내용인데, 그, 뭐, 제가 조금, 저, 해보니까, 그,
저도 조금 뭐 시행착오 같은 거를 했어요. 그래가지고 저그 어떤 그 스프라이트의 모양의 컨버터블 2조 E2 그걸 가지고서 이제 그 모양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뭐 색상, 명도, 채도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걸 바꿔 가지고서 모양 저 자동차 1, 자동차 2, 자동차 3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수 있는 거죠. 자동차 1, 자동차 2, 자동차 3이라는 거는 그 모양에 대한 어떤 지칭이죠. 모양, 그렇죠? 쉐이프가 결국은 이제 뭐 어떤 저 폼을 바꾼다든지 하여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하여튼 이제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건 여기서는 이제 색상을 바꾸는 거. 색상, 명도, 채도를 바꾸는 걸 이제 모양을 바꾸는 걸로 해서 그 자동차 1, 자동차 2, 자동차 3 그렇게 저 모양을 그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형태에서 그렇죠? 거기 저 펼침 메뉴가 저 나오는 거죠. 자동차 1, 자동차 2, 자동차 3 해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바꾸면은 바뀐 이제 뭐 색상별로 이제 바꿔진다.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, 교재 216페이지 보시면, 거기 이제 내용 중에, 컨버터블 3이라고 저기 했는데, 이거는, 컨버터블 2가 아닌가 싶습니다. 2가. 예? 컨버터블 2라는 거는, 그 스프라이트의 저 이름이죠. 스프라이트. 그렇지? 그러니까 저기, 거기에 이제 가서 보시면, 컨버터블 2까지 있죠. 그러니까 저기 3은 아닌 것 같고요. 그 같은 그 동일한 그 스프라이트의 그 모양을 갖다가 저 색상을 달리해 가지고 자동차 1, 자동차 2, 자동차 3 하면은 그저 우리가 저그 형태 그렇죠. 형태 그 코드 블럭을 갖고 왔을 때 그게 펼쳐져 가지고서 그 자동차 1이나 뭐 자동차 2나 자동차 3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 지정된 저 색상으로 나타나는 거죠. 요거 저기 제가 그 강의 자료에 구현을 해가지고서 그저 코드를 넣어놨으니까 그걸 한번 뭐 참조하시던지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